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급 쌀쌀해져도 하늘은 이렇게 맑고 푸릅니다.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하늘은 더 푸른 것 같아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 싹스러운 외목대가 드디어 꽃을 피우려고 지금 뻥긋하게 올라오고 있죠. 피었으면 완전히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멀리서 날아온 아이들, 뽑혀서 온 아이들도 있고 해서 그 분갈이 줘야 되겠죠. 분갈이 안 하고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으로 최대한 맞춰서 씹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수연인데요. 정말 꽃처럼 예쁘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조금 예쁜 분으로 분갈이 해 보겠습니다. 우선 뽑힌 아이들 먼저 심어 주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층은 기본으로 항상 깔아주시고요. 저는 거의 뭐였었냐면요, 그냥 그 난석이 가볍고 너무 가볍고 좋아요. 그래서 난석을 아래쪽에 항상 깔고요. 배수층을 깔고 시작합니다. 조금 하엽도 떼줄 기회가 분갈이 할때 제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깨끗이 정리해 줄수 있는 우리가 분에 딱 앉혀 놓으면 참 하엽 떼주기도 참 힘들어요. 더군다나 거리대에 나가 있거나 하면.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깨끗이 정리해주면 참 좋겠죠. 속에서 막 아가들이 막 자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요 수연도 잘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인데 제가 수연이랑 인연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멀리서 좋은 언니께서 또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예쁘게 키워볼 기회가 생겼네요. 너무 감사해요. 또 물들면 정말 이쁘고 또 군생으로 자구도 많이 달아주는 아이라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 집에서 예쁜 분에 심어주겠습니다. 그 속으로 통풍이 잘 되게끔 최대한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뿌리는 뭐 그닥 정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요 성장점을 조금 뭉치지 않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여기 흙들이 뭉쳐 있거나 하면 애들이 뿌리 내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킵장이나 뭐 이런 농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나름대로 다그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고요. 누구든지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바탕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모든 지식을 100% 습득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좋은 점과 상대방의 좋은 점. 그런 점들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갈게. 정말 나의 지식이 되는 거겠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거죠. 어머,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마사로 마무리 해줄게요. 중간 마사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화분 사이즈라나 뭐 베란다는 큰 화분을 쓸 수가 없어요.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10cm 내외의 분을 쓰고 있거든요. 대품들은 조금, 대품 아닌 대품이 몇개 있어요, 저한테.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너무 예쁘겠죠? 혼자서 그냥 꼭 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예쁜 걸 어떡합니까? 예쁩니다. 이렇게 상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 국민이라고 하는 요 다육이들도 제 각자의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창은 이름표 없으면 다그 애가 그애 같아서 모르겠던데 이 아이들은 얼굴이 딱 이렇게 표시가 딱 나잖아요. 아, 얘 얼굴은 수연이야.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꽃보다 이쁘죠? 다른 아이들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요 화분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또. 요 화분은 우암도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행사해 주셔서 드린 아이인데요. 사과 화분에 이 아이를 창들을 앉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뿌리 이렇게 좀 이렇게 훑어서 솜처럼 뿌덩 지금 푸석푸석한 아이들은 이렇게 좀 훑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원래 요 뿌리들만 놔둬도 얘들은 충분히 또새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대체 요 정도로 예쁘죠. 근데 이 아이 이름표를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치게 밑으로 쑥 들어가게 심어도 통풍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은 올라온다 싶게 심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진짜 어느 정도 보인다 싶게 목이 흔들리지 않게 그냥 이렇게
아래 목대까지 마사를 꽉꽉 채워주면 안정적이고, 그죠? 그죠? 너무 안정적이죠? 어울립니다, 이 화분이. 그죠? 약간의 무게감이 있지만, 난석을 이용하면 무게감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매혹의 창이라는 아이인데요. 여기 하엽 것들, 이렇게 어중간하게 그 떨어지고, 이렇게 쌓여있는 하엽 자리가 있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깨끗이 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하엽들이 쌓이면, 여기에 막 깍지도 생기고, 병충해도 올 수 있으니까 깨끗이, 엉덩이 볼 때에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뿌리가 깨끗한 편이네요. 그래도 우리가 다육이 분갈이 할 때나 이렇게 뒤에 들여다보지 잘 보지 못하잖아요. 무슨 병이 와서야 얘들 엉덩이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아직 이런 아이들 좋아합니다. 꽃모양 뾰족한 아이들보다는 이런 실루엣 같은 이런 아이들 좋아합니다.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너무 엉덩이가 너무 깨끗하네요. 이 아이는 얼굴도 깨끗한데 뒤에 하엽진 하엽떡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우암도에 화분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겠죠? 이렇게 생긴 화분은 보면 분갈이해 보면 흙이 자연적으로 잘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배가 볼록하게 있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가장자리로 조금 흙을 좀 채워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흙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머나, 꽃보다 예쁩니다. 이 아이는 액체 문수통입니다. 농장에서는 이게 거의 상토가 많이 섞였어요. 근데 이 아이, 여기는 그 마사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털어보면 이렇게 푸실푸실하게 이런 흙이 다육이들한테는 좋잖아요. 상토를 많이 섞어서 대부분 키우죠.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흙을 털어내고 조금 척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흙으로 갈아줘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특히 여름에 무름으로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 더디 성장한다 해도 단단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키우면서 막 성장을 막 급하게 해서 뭐 어디 팔아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답니다. 아이고, 최근에 흙을 구매를 안 했더니 이렇게 배가 볼록한 아이들은 이렇게 흙을 조금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금 밀어 넣어줘야지만 흙이 뜨는 공간이 없이 골고루 들어가겠죠. 아, 흙이 부족해서 억지로 그냥 막 집어넣네요. 흙을 있는 걸로 막 섞어가지고 집에 그 마사에다가 그냥 마사 30% 정도 섞고 상토에 그냥 섞어서 심어도 됩니다. 됐는데 저는 그냥 분들이 다 소분이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한 10kg나 뭐 시켜넣어도 또 한참 쓰니까 그냥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켜서 쓰는 것도 뭐 이것저것 사서 하는 것보다, 섞어서 쓰는 것보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예쁘죠? 요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얼굴도 예쁘죠? 흙이 모자랄 때는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계피가루 좀, 계피가루가 이제 벌레들이 그 향기를 싫어하니까 벌레가 잘 안 생긴대요. 그런 거 좀 섞어서 그냥 아주 박할 때는 8:2,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7:3 정도 섞어서 하면 베란다에서 무난하게, 여름도 무난하게 날 수 있을 거예요. 식물이나 이렇게 다육이나 보면 여름이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저도 겨울을 또 지내보고 하지만 여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습하고 그런 환경을 아이들이 못 견디고, 또 물 조절하는 것도 여름이 제일 어려워요. 여름에 단수하라 하는 것 때문에, 그거 습기 때문에 단수하라고 하거든요. 물 주지 마라. 저는 물 안 주는 걸 정말 못 견뎌해요. 그것도 안 줘야 되는데 정말 물 싫어하는 아이들은 안 줘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씩 주면서 키우는 타입입니다. 제가 못 견뎌가지고 물 주고 싶어서 그냥 못 삽니다. 이 아이는 뿌리가 그냥 별로 뿌리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요. 얼굴은 예쁜데 깨끗이 긁어내고, 그걸 막 급조를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심어줍니다. 이제 흙이 좀 상토 성분이 많다 싶을 때는 그 흙을 조금 적게 담고 그 마사로 마감 마사를 좀 두껍게 깔아주면 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마사토로 꼭 눌러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뿌리 내림할 수 있겠죠. 분갈이 그 스트레스 없이. 식물은 거의 흙을 완전히 털지 않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육이들은 거의 탈탈 털고 합니다. 애기들은 또 예외예요. 애기들은 또 틀리죠. 이 아이는 마디바예요. 어울리나요? 제 눈엔 예쁩니다.
이렇게 폭풍 분갈이를 했습니다. 여섯 개 아이의 각자의 개성 있는 아이들 다 분갈이 해줬고요. 우리 식구가 되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요. 이 분갈이 후에 한 요즘 같은 날씨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3, 4일 후에 저면을 해주면 좋겠어요. 100% 말고 한 4, 50, 50, 60% 정도 저면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물은 흠뻑 주지 않고 조금만 한 절반 정도만 준다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때 이제 흠뻑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들 지금 상태도 굉장히 요 아이 같으면 입장이 탱탱하고 습이 많습니다. 각자 너무 예쁘죠? 이거 봐요.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대부분 다 네 개가 우암도의 화분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던 화분이랑 이렇게 맞춰서 심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